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초음파 센서와 조도 센서를 연결해서 프로세싱을 이용해 재미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해보고 또 조도 센서를 이용하는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인식하는 센서잖아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 센서에서 인식되는 거리값을 기준으로 원의 크기를 다양하게 그려보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재료는 초음파 센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5V와 그라운드를 초음파 센서의 5V와 VCC와 그라운드라고 표시된 곳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의 4번과 3번을 각각 초음파 센서에 4번을 에코, 3번을 트리그라고 적혀 있는 곳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프로세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 아두이노에서 배웠다시피 펄스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서는 펄스인 함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두이노에서 또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먼저 이제 프로세싱 쪽에서는 기존의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는 변수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랜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전에 랜덤을 사용했던 것처럼 랜덤 시드, 세컨드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해 주시고, R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리는 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변수를 여기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R의 값에 이 윈도우의 크기인 위드를 임의로 저장을 해 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랑 비슷하게 현재 포트, 연결되어 있는 포트 목록을 출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바로 아두이노 쪽에다가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9600으로 설정하시고, 나중에 아두이노 쪽에서도 이제 보드레이트를 960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myPort.buffer until 여기 문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뒤에 넘어가시면은 이건 시리얼 라이브러리 쪽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로 버퍼 언틸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통신을 할때 데이터가 상대방 쪽에서 무언가가 날라오면은 버퍼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버퍼에 저장하는 기준을 여기 버퍼 언틸하고 특정한 기준 기호를 입력함으로써 이 기호가 입력할 때까지 버퍼에 저장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금 현재 기호가 계획 문자라고 해가지고 줄바꿈 기호인데 이 줄바꿈 기호가 들어올 때까지 버퍼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드로우 쪽에서 보시면은 매번 화면을 하얗게 색칠을 해주시고 필 같은 경우에 원의 색깔을 이제 랜덤으로 이용해가지고 필로 이제 원을 채우는 색깔을 랜덤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일립스 한 다음에 기준점은 무조건 이제 위드 헤이트 나누기 2 해가지고 중심점을 잡아줬고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원의 높이와 넓이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R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이벤트, 이 밑에 시리얼 이벤트 함수 쪽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리얼 이벤트는 이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상대방 쪽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무언가 데이터가 날라오면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마우스 이벤트나 키보드 이벤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sponse equal p.readstring until이라고 적혀 있는데 앞서 이제 buffer until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readstring until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버퍼에서 이런 기준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기호가 적혀 있는 부분까지 문자를 읽어 오겠다는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계행 기호가 있는 부분까지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트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트림은 스트링 문자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메소드로, 바로 텍스트 앞뒤에 있는 공백,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를 입력했거나 엔터를 입력했거나 그런 기호들이 앞뒤에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공백 기호들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다시 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얼 이벤트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리스판스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인트라는 메서드가 어떤 문자로 된 숫자인데 문자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수로 되어 있는 걸 정수로 바꿔준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리스판스가 이제 문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변환해 주는 것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constra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무조건 그 값이 최소 10 그리고 최대 width, 바로 윈도우의 창 크기죠. 그 범위 안에만 있도록 지금 설정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두이노 쪽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쪽 코드에서는 매크로 상수를 통해서 트리그와 에코핀에 해당되는 3번과 4번을 지정해 주었고요. 시리얼 비긴 9600이라고 해서 앞에서 프로세싱에서 보드레이트를 설정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9600으로 보드레이트를 설정하고, 핀 모드로 트리그 아웃풋, 에코 인풋. 이 부분은 아두이노에서 초음파 센서 관련된 것을 배우셨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루프 부분을 보시면은 다시 이제 펄스 인을 통해서 해당되는 돌아온 초음파가 돌아온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는 코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erial.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한 거리 값을 상대방한테 전송하도록 지금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실행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이 그려져 있고 색깔이 막 변하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초음파 센서 앞에 손을 가려가지고 거리값이 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거리가 바뀜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혹가다 원이 작아지거나 커질 때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음파가 다른 벽을 통해서 난반사가 돼가지고 그러는 것이니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에서 재미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도 센서는 밝거나 어두운 것을 인식하는 센서잖아요. 따라서 조도 센서로 인식되는 밝기 값을 이용해서 밝으면은 프로세싱으로 낮에 해가 떠 있는 낮을 그려주고요. 어두워지면은 어둡게 된 밤에 달이 뜬 밤을 그려주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료는 조도 센서와 10kΩ 저항이 필요합니다. 연결은 아두이노의 5V를 조도 센서에 연결해 주시고, 또 반대쪽에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는데, 10kΩ을 연결해 주시면서 그 중간에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0번 핀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프로세싱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 프로세싱의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쪽에서는 예전에 봤던 것처럼 예제 퍼마타, 스탠다드 퍼마타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세싱 코드 쪽에서는 이전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던 것처럼 라이브러리에 대한 참조를 해 주시고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 보는 데이터형을 볼 수가 있어요. 칼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데이 그리고 나잇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칼라라는 것은 세계 정보를 담는 데이터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인트나 스트링과 같이 데이터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형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색깔을 변경할 때 보셨던 것처럼 빨강, 초록, 파랑에 대한 색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또 색깔이 다른 칼라 해가지고 메서드를 호출한 게 있는데, 이 칼라 메서드는 칼라 데이터형에다가 칼라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빨강에 해당되는 값, 초록, 파랑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해줘서 칼라 데이터형을 초기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동해서 보시면은 낮에 해당되는 칼라 색깔 값을 day라고 한 다음에 설정을 해줬고, 밤에 해당되는 색깔 값을 night라고 해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셋업 부분을 살펴보면은 창의 크기를 이와 같이 설정한 다음에 선이 그려지지 않게 설정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전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부분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조도 센서의 값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 배경 색깔을 설정해 주는데, 그 배경색 안에 러프 칼라라고 적혀 있는 것과 놈이라고 적혀 있는 명령어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러프 칼라는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명령어인데, 세 가지 인자값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되는 색깔에 대한 컬러형 변수, 두 번째는 끝색에 해당되는 컬러형 변수, 세 번째는 두 색을 섞은 것의 위치에 해당되는 위치 값을 받습니다. 바로 이제 위치 값은 0에서 1 사이고요. 실수로 받게 됩니다. 이걸 실제 프로세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빨강과,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빨강과 초록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여기서 칼라 S는 칼라 빨간색, 요 0, 그다음에 E는 초록색이니까는 R이 0이고 G가 초록색인 25.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0부터 창 크기만큼 반복을 하면서 직선을 긋게 해서 화면에 표시된 이제 그라데이션을 표시하기 위해서 int i는 0, stroke를 rough color 하시고 se num i 마인 i 0 i 실행하시면은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러프 칼라를 또 사용했는데 놈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어요. 놈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놈이라는 명령어는 통계학이나 수학에서 정규화라고 해서 해당되는 값이 걔가 그 해당되는 값이 속한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최소 0, 최대 1 사이의 값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예로 들어가지고 map 함수를 예전에 사용했다고 치면은 뒤에다가 equal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map 함수를 썼다고 하면은 뒤에다 equal하고 0, 1 이와 같은 식으로 입력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0. 몇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방금 러프 칼라 예를 보면은
이 현재 지금 반복문에서 i가 0부터 400까지로 지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i 0부터 400까지의 값이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실수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러프칼라이즈 비율을 설정을 해서 선의 색깔을 설정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선을 넓이의 크기만큼 하나씩 하나씩 그려준 겁니다. 그렇게 그려줘서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 형태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러프 칼라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까는 이제 반복문의 카운터인 i를 통해서 러프 칼라를 이용했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조도 센서를 사용한 조도 센서의 밝기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밝기 값이 0과 1023을 기준으로 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값을 변경을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이트와 데이 그 사이에 있는 어느 부분에 있는 값으로 색깔을 설정해라. 그래서 그 색깔이 배경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를 그리고 달을 그리는 게 나오는데,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여기 밸류가 이제 밝기 값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설정했냐면은, 밝기 값이 512 이상인 경우에 해가 나타나면서 1023이면은 해가 완전히 표시가 되도록 했고요. 투명도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는 512 밑으로 될 때부터 달이 표시가 되면서 밝기 값이 0이 되면 완전히 달이 불투명도로, 완전히 달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512로 증가할 때나 아니면 512로 감소할 때 해와 달의 투명도가 0에서 1, 다시 또해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달 같은 경우에는 512에서 0 가면 0에서 1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또필255, 220, 0 보이시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해의 배경 색깔이고요. 면의 배경 색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달의 배경 색깔. 그리고 여기 바로 선, 방금 우리가 구한 해의 투명도를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에 해당되는 투명도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윈도우 창 크기에 X좌표가 이제 윈도우 창 크기에서 넓이의 3분의 2 지점에 그려지도록 해놨고,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 지점에 그려지도록 해두었습니다. 그외 크기는 이와 같은 식으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이와 같은 게 매번 1000분의 100초, 바로 0.1초마다 바뀌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실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지금 현재 밝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도 센서를 어둡도록 가리면은 달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이렇게 가릴수록 해가 점점 선명해지더니만은 해가 뜨는 것을 볼수 있고, 다시 한번 어둡게 할수록 해가 사라지면서 달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 센서와 조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재미난 것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했을 때 단순히 원과 랜덤한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캐릭터나 동물 캐릭터를 그려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그 해당되는 캐릭터들이 초음파 센서의 값에 따라 가까이 온다거나 멀어지도록 움직여 보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낮과 밤에 대한 배경을 간단한 동그라미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이나 다양한 동물들이 날아다니는 거나 밤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 등을 다양하게 꾸며서 좀더 재밌게 프로젝트를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